자,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대회, 두 번째 실전대회, 3일 동안은요, 실전대회가 아니라 그럽니다. 10월 1일부터 실질적인 실전대회라 그러니까요, 일단 4연승 중입니다. 현재 730달러 수익에다가 1000달러 정도 더 추가니까 1800달러 정도 수익, 지금 중입니다.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니깐요. 매도 포지션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문 접수 완료. 자,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욕심부리지 않고 챙겨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400달러 수익. 자,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강하게 지금 20일을 돌파하는 양호한 모습으로 1.28% 나스닥 선물 상승 중이고요. 다우 선물도 0.84%로 상승 중이니까요. 우리 포지션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추석 편안하게 보내셔도 일단 무관하다.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자, 하락 추세니까요. 하락으로 계속 지금 배팅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분봉에서도 이평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두는 하락 전환된 상황이니까요. 1봉에서도 5분봉 5일선 저항받는 그런 분봉 시현되고 있습니다. 1,700달러 수익입니다. 자, 아까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미국 선물 지금 상황 체크하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보시면요, 60일도 이탈하면서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반등을 강하게 해야만 한다. 반등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20일권에서 저항 가볍게 받아야 된댔습니다. 20일에서 틀어막혔으나 60일에 지지한 상황에서 전일 조금 밀렸습니다만 20일 돌파시도 나왔고요. 오늘 다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이트로 20일까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 그리고 옆으로 횡보 이틀 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40%. 자, 이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아직까지 개장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적당한 흐름으로만 간다면 이제 휴일 내일 하루 남았는데 적당히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 걱정했던 상황은 변동성 크게 주지 않고 상승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새롭게 출전한 유진 투자선물 대회에서 지금 현재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4연승 중이고요. 3일 동안은 공지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오늘이 10월 1일날 첫 번째 실전 대회 날이고요. 수익 1,443달러 수익입니다. 수수료 빼고 나면요. 누적 수익은 3,952달러 수익으로 마무리 여러분들께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긴 연휴 기간인데요, 가족들과 그리고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인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해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였습니다.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